지금 대주님 이렇게 집에 신축단지 모시던 분 있으시다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 어? 네. 어머님 살아 계셔요? 네. 집안내로다가 오라버니, 예? 이렇게 우리처럼 신축단지 모시고 이렇게 무당은 아니셨더라도 집안내 신축단지를 모시던 분이 있으셔. 근데 둘러보니까 이게 할머니가 모셨을 수도 있지만, 남자분이 모셨을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그렇지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내리셔서, 이렇게 무당은 아니야. 옛날에는 내림굿 자체가 없었으니까 신이 감돌아서 집안내로다가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우리처럼 단지를 모시고 물을 떠놓고 공양을 올리고 축원발언을 하고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빌어 가셨던 할아버지가 있으시다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박씨에도 다 우리 대주님이 살아가기가 조금 힘드셔. 이게 지금 본인이 신의 풍파를 맞은 게 오래되셨다 그래. 이해하셨어요? 조상바람 신의 풍파를 맞은 지가 되게 오래되셨다 그러셔. 그러시고 점은 보셨어요? 다른 데서? 세네 번. 근데 본인한테 이런 신기운이 있다는 얘기 안 하세요? 한 번도 안 한 하나? 번 그거 봤는데 그냥 근데 이렇게 받아서 불리자고 하는 신이 아니세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많이 또 흘려보냈고요. 이해하셨어요? 둘러보니까 천하 없어도 이 집안에 단지 모시던 할아버지가 계시고, 이건 남조상이야.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신가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불리자고 이렇게 하신 신이 있나? 이게 우리 제자는 제자가 되기 전에 어디를 가면, 어디를 가면 신명줄이 좀 높아, 대가. 제자 될 사람들은 뭐 당대에서 이렇게 증조나 막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라드는 게 아니라 이미 신이니까 한 4대, 5대 이렇게 돼버려, 6대 막 이렇게 7대. 이해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따라 나서는데 우리 오라버니는 지금 조상님 전에서도 따라들고 대가 조금 높으신 할아버지가 하나 따라들어.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초년도 되게 굉장히 힘들게 넘어섰고 20대라 그래 27, 8, 9 자락에 이런 신풍파를 한번 확 맞아버리신 분이다 이러시거든. 아니에요? 잘 본인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그래서 일상생활 지금 하셔요? 일상생활이란 어떤 점?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일반인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시냐고. 그렇지는 못해요. 안 되실 거라고. 근데 어디 편찮으신 데 없으셔? 좀 많이 안 좋죠. 언제부터 그러셨어? 어릴 때부터 조금 안 좋기는 했었어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신의 풍파가 많았을 거라고. 이게 내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 오라버니. 나는요, 이렇게 생각을 쉽게, 나는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심벌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림을 받은 사람이 아니어도 심벌전이 내려오지만 내림을 받는 그 자체가 심벌전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신의 벌전이 이미 내려진 거야. 이해하셨어? 근데 우리 오라버니는, 그거를 고비를 많이 넘기셨다고. 그러면은 봐봐, 우리 청주환 씨에도 우리 어머님께서도 가물로 우리 많으실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많으시니까 내 새끼가 아픈 거를 계속 봐야 되는 거. 어렸을 때부터 이해하셨어요? 그이 어머니도 넘겨버린 거야. 그럼 자, 점을 보러 가면 우리가 조상 얘기를 하고 신명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집안에는 신이 있네. 이 집안에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누가 무당을 했었니? 누가 단지를 모시고 있었니? 기타 등등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 근데 우리 지금 대주님은 오신 사장님이 그렇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신의 풍파를 맞고 사신 분이란 얘기야. 그래서 살아오는 게 평탄치가 못해. 일상생활 하기가 젊었을 때부터 좀 힘이 드셨을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은요,
우리 아버님 잘 들어봐. 어떤 사람은 신의 풍파를 맞고 신의 벌전을 맞을 때 신의 길을 가야 되고 아니면 단지를 모셔야 되고 대감님을 모셔야 되는 사람이 있어. 진짜 요즘에는 신내림 굿 자체가 공장에 찍어내리듯이 하잖아. 그죠? 이건 잘못된 거야. 그렇지만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리고 또한 단지나 단지도 있잖아요. 너무 많아. 근데 이것도 단지도 여러 갈래야. 이게 지금 대감인지 할머니로 내리섰는지 봐야 되잖아. 그쵸? 근데 우리는 불명한 거는 남자란 얘기야. 남자분이란 얘기야. 내리서신 게 할아버지란 얘기야. 이해하셨지? 네. 그래서 신풍파를 겪고 살았어. 근데다가 확인하고 우기난다 그러셔서 우리 자손나비한테 몸의 표적을 조금 많이 주셨다 그러시거든. 어?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보셨냐고 나 물어봐. 이런 얘기 몇 번 들어봤어. 몇 번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눈으로도 많이 화기가 올라오고 많이 피곤해 보이셔. 응? 많이 피곤하고 몸이 축축 가라앉거든. 오라버니 어디 편찮으셔? 아, 지금 다리도 안 좋고 투석하고 있어요. 투석만 하셔? 아니, 당뇨로 투석하는 거라 뭐 전반적으로 다 안 좋긴 해요, 몸이. 근데 치료는 하고 계세요? 예. 네. 정기적으로? 예. 네. 근데 오라버니 나는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 우리 오라버니가 어디를 가든지 금전적인 거를 떠나서야 오라버니. 이거는 마음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제가집 중에도 오라버니 같으신 분이 있어. 네. 근데 어디 가서도 집안에 신을 모셨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이해하셨어요? 네. 근데 이분은 알고는 있어요. 어? 근데 내가 보니까 본인은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이렇게 북치고 잠구치고 해야 되네? 고장치면서 법 쌓아야 되네?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처음 들은 거야.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가 법사였거든. 이해하셨어? 근데 이분이 형편이 굉장히 힘들어. 어? 그래서 아직도 다니고 계세요. 근데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어디 가면은 뭐 촉값이 얼마네, 부적이 얼마네, 막 이렇게 하잖아. 네. 그런 걸 둘째치고 본인은 어디가 됐든 간에 좀 빌으셔야 돼.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는 구슬하라는 얘기도 아니래, 할머니가. 어? 구슬하라는 얘기도 아니래. 어? 뭐를 하라는 얘기도 아니래. 어? 본인이 마음으로, 어? 나는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고, 어?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일상생활을 조금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인대까지 내가 내 조상님 대우도 못했고 내가 내 집안 사연을 잘 몰라서 듣지 못해서 풀어가지 못했어요. 허나 이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신령님들 좀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마음 맞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거를 초라도 밝혀달라고 조금 하셔야 돼. 나도 그렇게 하고 있고 딱 지금 나이가 좀 비슷해요. 그분이 42이거든.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좀 빌고 사셔야 돼. 어? 그러니까 나 살려달라고 빌어야 돼. 이제 알았으니까 나 좀 살려주고 조금 편안하게. 근데 나는 내가 보니까 지금 오라버니 탈 이렇게 좀 걷어보실래요? 주사 분석을 받으니까 갑자기 팔 보여달래. 이쪽은 여기는 보여. 팔 두께가 틀려서, 어떻게 치료하시, 얼마나 되셨어? 투석한 지는 13년? 휴. 13년이면 서른부터? 서른 하나, 예. 서른. 그러면은, 언제부터 아프셨어? 당뇨는 초등학교 때부터 소아. 그 전에는 또 이제 뭐, 애기 때는 이제 자다가 숨을 쉬어서 응급실도 자주 가고. 그리고 이제 투석은 그때부터 하고. 네. 그러니까 한 일곱, 여덟, 아홉 이자락부터 신바람이 확 불었다 그러거든. 본인한테 몸으로 쳤다 하거든. 근데 본인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점 같은 거 안 보러 다니셨어요? 점 본 지는 이제 2,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안 되셨어? 네. 근데 그때 본인이
그 점이란 걸 좀 봤다면 지금 결과가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조금 또 다른 상황으로 조금 흘러갔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 어? 오라버니 그냥 이거는 진짜 진심 어리게 하는 건데 안 힘드셔. 많이 힘들으실 것 같아서. 워낙 힘들기도 한데 어릴 때부터 힘들다 보니까 그냥 그게 적응이 돼서 사는 거. 그래서 그냥 부적이라도 써드리고 할 테니까 오라버니 어? 어? 약발 돕게 어?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 응?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셔? 아, 이식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조금 수술이나 그런 게 하면 좀 나아질까 궁금하기도 해요. 언제 이식? 이식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내사 이제 장기가 나와 내사자가 나오면 이제 연락이 오는 거라 그건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한 10년 기다리고 있어요. 10년? 그 워낙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근데 나 솔직하게 얘기해드릴게. 네. 우리 오라버니 금방 소식은 오지 않으실 거라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버티셔야 되거든. 그지? 근데 지금도 몸이 많이 힘들다 그래. 어? 본인 몸을 지탱하기가 그냥 돌아는 다니세요. 네, 그런 거. 운동도 하시고, 네. 어? 응? 네. 운동도 하시고, 네. 운동 무슨 운동을? 걸어 다니는 거. 아니, 걷는 것도 다리가 안 돼서 못 걷고. 그럼 뭐 하셔? 그냥 집에서 간단히 원래 헬스장을 다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니까 집에서. 집에서 그럼 자전거 같은 것도 좀 타셔? 아니 자전거도 탈 수가 그러니까 다리 이용하는 거는 안 돼요. 아예. 간단히 걷는 거는 되는데 힘을 줘서 이제 하려고. 근데 오라버님 올해랑 지금 내년 수가 조금 좀 힘들어요. 어? 그 고비면 조금 넘어서시면 나오시기는 한다 그래. 나오시기는 한다 그래. 어? 그래서 그냥 제가 마음 속혀드리고 부정 내려드릴 테니까 조금 왕래 하시면서, 어? 좀 빌어보셔, 오라버니. 빌어드릴게. 이해하셨어? 네. 너무 힘드실 것 같아. 나오신다 그래. 걱정하지 네. 마르시래. 근데 이게 점을 보면 네. 오라버니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네. 무당이 다 보이는 사람도 보일 때도 있지만 네.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네. 그게 언제냐면 내방 하시는 분이 너 맞춰봐 할 때 있잖아요. 네. 그 사람 자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네. 우리는 그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거 집안 사연을 캐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항상 마음 편하게 하고 신당에 들어오세요 라는 말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집안 내 어르신이 얘기를 해줬잖아. 네. 그죠? 그러면은 요 할아버지 나한테 문답을 주신 거거든. 네. 이해하셨어요? 네. 나라고 내가 내리서서 우리 자손나비가 조금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 네. 그니까는 내가 보니까는 한 2년이라 그래. 2년, 3년 짝에는 반드시 나온다. 네. 이러시니까 그 안까지 내가 마음으로 시사주를 좀 적어주고 가. 응? 응, 내가 어디 가 팔도명산 타면서라도 네. 좀 빌어드리고 부적은 내가 써가지고 드릴게. 네. 이해하셨어?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셔? 이제 수석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수술하고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어떤 쪽으로 돈을 벌면 좋을까? 투석 지금은 오라버니 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오라버니는 지금 생활은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냥 혼자 살고 있고 그냥 간단한 일은 재택근무로 하고 있고. 어떤 거? 사무직. 예. 네. 어떤 재택? 아 집에서 그냥 컴퓨터로 그냥 간단히 타이핑 치는. 타이핑 치는 거. 네. 안 힘드셔? 그런 거는, 괜찮으셔? 네. 그런 거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 네, 끊김은 없으실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 않으셨으면 좋겠어. 근데 일단 몸이 먼저야, 오라버니. 일상생활을 가능하냐고 여쭤봤을 때는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얘기거든. 남들이 봤을 때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네. 이해하셨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드셨어요? 네. 다른 정치에서 말하기를 인생이 내 옆에 있는 여자는 없다 그런 말은 들었었는데 그 말도 맞는 건가? 다른 여자는 솔직히 보이지도 않고요. 네.
그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일상생활 이렇게 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오라버니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으신가? 저는 그냥 남들이 보기엔 불편하죠. 그냥 아니에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신적으로 보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신의 풍파 맞은 지가 조금 오래되셨다 그래. 이해했어요. 몸으로 맞으신 지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둘러보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그 전에 점을 조금 빨리 보셨다면 젊은 날에 아니면 젊었을 때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럴 때 어머님이 조금 많이 빌어주셨다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으셨을 거고 그때 됐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다른 결과를 지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상황에 놓여 있을 거래 100%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놓쳤다 그래. 근데 좀 빌어놓고 하면은 2-3년이라 그러셔. 2-3년 안짝으로는 나온다, 기필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상반신 쪽으로도 좀 불편한데 하반신 쪽으로 허리 아래로 쪽으로 조금 많이 불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투석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담배 태우세요. 끊으셔야 될 것 같아. 많이 힘들어하세요. 폐께서 좀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이해하셨죠? 담배는 끊으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 하나 물어볼게. 그 집안 내 어머님 짝이 그 집안 내로다가 어렸을 때 가신 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여쭤보셔. 거기 앞을 조금 쓰셨다 그래. 이해하셨지?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가 애기 같은 생각을 조금 많이 하셔. 애기 같은 생각, 아이 같은 행동.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담배는 절대 피우면 안 된다. 당분간은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아. 내가 이식을 하려고 그래. 체력이 돼야지 이식을 하잖아.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알겠어요. 여기요. 또 하나.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이제 큰 건 아닌데 조금씩 조금씩 몸이 아프셔서 건강이 어떠실까? 어머니 몇 살이셔? 52년생이야. 용띠. 어머님 누구랑 사셔요? 동생이나 엄마 아빠 이렇게 저 빼고 다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엄마랑 잘 맞아요? 그나마 엄마랑 집안은 잘 통하는 편이에요. 잘 통해? 근데 이 엄마가 고비가 한번 넘으셨다 그러는데? 언제요? 지금 어디 편찮으세요? 폐에 뭐 이렇게 혹 같은 게 있다고. 근데 혹만 있으셔? 아유. 가끔 이렇게 피곤하시면 이렇게 파킨슨처럼 떨기도 하고. 근데 그게 지금 혹인데, 혹 떼려고 수술하려고 보니까 아주 작은, 그러니까 거의 미세한 암 정도? 그래서 떼서 지금은 또 퇴원하신 것 같아요. 근데 고비는 한번 넘기셨다 그런다고. 그게 올해예요? 며칠 전. 그게 올해 고비 넘기셨다 한다. 고비는 한번 넘기셨다 그러셔. 근데 나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할게. 명주를 가지고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명을 받고 태어나잖아. 너는 몇 살 때까지 살아라. 근데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서 본인을 임신하고 있을 때 그 무렵, 그 다음에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혹시 개고기 잡순 적 없냐고 여쭤봐. 그건 아니, 엄마가. 아니, 어머님 말고. 어머님 말고. 집안 식구들, 아버님이나. 아버지도 그런 적은. 물어보라고. 모르잖아. 이 집안에 개부정이 있다 그러거든. 엄마, 아빠는 알고 그 위에 때는 모르겠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여튼 개고기 잡순 신 분이 아부 쓰고, 그 다음에 이 집안에는
명 가지고 지금 싸움을 한대. 네가 갈래, 내가 갈래, 네가 갈래, 내가 갈래. 이해하셨어요? 어머니 쪽이요? 아니요. 지금 박 씨네 집안하고 식구들끼리 예? 싸움을 한다. 그래서 어머니도 사실은 골골골골골 하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이해했어요? 이 집안에 박 씨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본인한테 지금은 책임을 묻는 거는 아니고 우리 한 씨 어머니랑 박 씨 아버지가 결혼을 하셔갖고 본인을 낳았잖아. 낳았으면 이 집안은 신벌전이 이미 내려져 와 있었던 집안이거든. 그러면 왜 이렇게 점을 보러 다니거나 아이가 아팠을 때 왜 이렇게 어디를 가서 점 묵구리라도 좀 보고 옳은 소리를 조금 들어서 빌지 않았냐가 나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왜냐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삶을 살아가면서 풍파를 맞아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본인은 몸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골골골거리면서 남들하고 다른 인생을 지금 살았다고. 얼마나 불행하냐고. 우리 글자나 사지육신 멀쩡해도 삶 자체가 힘들면 갑자기 살기 싫어지고 뭐하고 하는데 본인한테는 이 명줄이 얼마나 간절하겠냐고. 맨날 병원하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어저께 병원 갔다 왔거든요. 그 핵 뭐라 그러던데? 핵의학 검사. 맞아. 거기서 그거를 찍으래. 근데 이제 거기서 환자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나 오면서 가슴이 철컹한 거예요. 왜 나한테 이걸 찍으라 하지? 근데 어떤 검사에서 뭐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 건강한 게 참 행복한 거구나. 이제 저도 이제 늦게 이 길을 걸었어. 나이를 좀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그래서 후회되더라고. 왜 나는 그때는 이 길이 싫었을까? 누가 받으라고 했을 때. 그때 걸었으면 내 몸이 좀 더 건강하지 않았을까? 지금 산 타고 뭐 하고 하면서 더 좋아지기는 했었지만 또 한 번씩 이렇게 또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확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봐. 오라버니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근데 어머님은 지금 한 고비가 넘으셨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는데 아까 내가 오라버니한테 담배 피지 말라 그랬지. 무슨 얘기인지 들으셨지? 네. 어머님이 안 좋으신 거 본인이 물려받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두드러기가 조금 많이 나고 이런 거는 피부가 건조해서도 그렇지만 폐 쪽이 안 좋아서 그러신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담배 태우시냐고 몸에서 부대껴 한다고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본인이 모르면 되냐고. 이해하셨죠?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없어요.